결혼 안 해요. 아이만 낳으려고요. 아이는 낳고 싶지만 결혼은 싫은 여자와 그녀의 눈에 포착된 남자들. 아빠가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절대요. Never. 과연 아빠가 되어줄 남자는? 우리 같이 살아요? 갖고 싶다. 내 애기. 이모! 으뜸 씨, 회사에 이모는 없어. 선택의 기로에 선 그녀. 우리 좀 더 깊이 알아가 봅시다. 어린이날 특집 저텔의 추천작. 결혼은 건너뛰고 아이만 갖고 싶은 그녀의 고군분투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모님,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기! 누군가에겐 악몽일 출산의 고통도 그녀에겐 이루고 싶은 드림이었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좋아해 꿈도 애 낳는 꿈만 꾸린 육아잡지 기자 장하리. 어구 이뻐. 큰일이에요. 밤중 수유 끊어야 되는데. 한 시간 먹고 두 시간 놀고 두 시간 낮잠 자고. 규칙적으로 며칠 반복하면 육아 루틴 잡힐까요? 기자님,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셔야겠다. 엄마들도 모르는 육아 지식까지 줄줄 꿰일 정도로 아이의 진심인 그녀는 어느 날. 저희 팀장님이 인부체험 의견을 하나 내셨거든요. 아, 제가 왜요? 라고 냈지만 그놈의 광고비가 뭔지. 직접 산모 분장을 한 채 인부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막연히 엄마가 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하리. 진짜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닐 텐데. 아, 또야? 많이 아파요? 먼저 가, 저기. 나 약 먹고 바로 회사로 가. 산통이 아닌 생리통이었건만 오해는 오해를 부르고. 세대! 양수 터졌나 봐!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야, 미쳐! 이게 나와요! 어, 아저씨, 잠깐만요! 이부씨, 양! 어, 아저씨! 폭주 기관차처럼 끌려가고 있던 그때 딱 마주친 건. 한이상.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포토그래퍼야. 자기보다 두 살 위. 과거 소개팅 남이었던 한이상. 외로우면 차라리 개를 키워요. 개만도 못한 첫인상을 남겼던 그였지만 악연도 인연이라고 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잠깐만 거둘게요. 안 돼, 안 돼. 위기를 모면하려 도망치던 순간 덮쳐온 무시무시한 통증. 장아리 씨 괜찮아요? 난소에 자궁 내막증 혹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통증이 심했을 텐데. 아니, 이걸 왜 참고 있었어요? 장하리 씨는 건강하고 질 좋은 난자를 채취하기 어려워요. 자연 임신 확률이 7% 미만이에요. 그럼 애를 못 낳아요? 이미 임신이 쉽지 않지만 내막증 수술을 하면 1년 정도 임신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수술을 하시겠어요? 임신을 준비하시겠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꿈꿔왔던 하리. 아이를 낳기 어렵단 얘긴 인생이 끝났단 말이나 다름없었죠. 장하리 씨,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끝일 리가 없는데. 나랑 결혼할래요? 절박함에 스스로를 내던지듯 꺼낸 이야기에도. 아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볼게요. 결혼이요. 전 안 합니다. 흔들림 없는 단호한 거절. 소개팅 퇴짜남에게 다짜고짜 청혼할 정도로 아이가 간절했던 하리는 결국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죠. 애부터 낳고 수술은 나중에 할게요. 결혼해요? 결혼 안 해요. 아이만 낳으려고요. 미호는 난임시술 못 받아요. 그럼 제가 6개월 안에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자 공여를 받는 것. 요즘 당근엔 없는 게 없다 보니. 혹시 내가 제일 잘 나왔니? 근데 안녕하세요. 키 180, IQ 148, O형, 특전사 출신, 한국대생, 최고급 정자가 틀림없습니다. 이 성의자로 1,000만 원만 받습니다. 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임신적으로 많이들 받으세요. 딱 봐도 사기꾼 같은 말투에 자연 임신이라 함은. 제 취향이신데 제가 잘해드릴게. 내일 봐. 나 이게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불법 정자 매매 사문성 위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대생 사칭하셨죠? 빨리 잡아가세요. 이거 아주 질이 나쁜 놈이에요 그냥. 아줌마도 같이 가시죠. 거래 현장에서 지금 잡히셨습니다. 불법 정자 거래를 한 혐의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며칠 후. 오, 저기 보세요.
하필이면 현장을 취재 중이었던 고발 프로그램. 호기심에 나와봤다던 이 여성 미혼이었습니다. 게다가 육아 잡지 기자라고 합니다. 앞두르기 하면서 봐도 장아리네? 그러지 말고 그냥 남자를 하나 작업을 해요. 헐리우드 영화처럼? 친한 동창이나 뭐 친구가 죽을 그러더만. 내가 아는 남자고. 아는 남자는 몰라도 아는 후배는 있죠. 그녀의 레이더에 걸린 첫 타겟은 회사 후배인 으뜸. 그래, 확실히 어릴수록 생식 능력이 좋겠지. 네? 생체 능력, 체력이 좋을 거라고요. 체력은 합격. 다음으로 체크할 건 건강 상태. 저 다 정상이래요. 완전 건강한데요. 그리고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제가요 열 배나 많대요. 뭐가요? 정자수가요. 말로만 듣던 정자킹을 눈앞에서 영접했으니 구세주가 나타난 것만 같았죠. 사장님께 공유할까요? 정말요? 아니,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인데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준다니까 겁나네.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서 그런가. 이젠 나도 모르겠다. 마음이 왜 이런지. 하지만 막상 준다고 하니 망설여지는 마음. 저도 차장님 잘 보고 싶어요. 정자가 으뜸인 건 알겠지만 눈치 없는 것도 최강 으뜸이라서. 으뜸이 미쳤어? 저 좋아하신다면서. 저 사장님 좋아하니까 용기 내시라고. 술 처마셨으면 집에 들어가서 곱게 잘 것이지. 미쳐. 마음은 가지 않고 정자만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 총알 택시와 함께 사라진 첫 번째 타겟. 그리고 뒤이어 그녀의 눈에 포착된 건. 왜 여기 있어요? 되게 싫어하네. 청혼하고 싶을 만큼 고맙다더니. 포토가 없다니요? 줘봐요. 나의 싫어해요. 표정 알아서 끌어내요. 잡지사 표지 촬영 때문에 엮이게 된 포토그래퍼 한이상. 까르르 까르르 하다가 과거의 악연은 까먹은 건지. 오, 한 실장님 실력 좋으시네요. 어른이야말로 칭찬이 필요한데. 참 잘했어요. 같이 일하길 참 잘했어요. 그녀의 탐색전에 오히려 심쿵해버린 건 이상이었죠. 그대가 보이네요. 부릉시에서 관광 홍보 들어왔어. 오전 비행기로 갔다가 당일 취재하고 오면 돼. 지역 관광 홍보 영상을 위한 출장에 동행하게 된 두 사람. 괜찮아요? 아, 이륙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이상. 그리고 이륙이 끝나자마자 어색해져버린 기류. 아이를 원하는 여자와 아이를 싫어하는 남자. 영원히 상극일 것만 같았던 두 사람도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아, 그 바람 좀 막아줍시다. 어? 몸집도 큰. 바람을 막아주던 커다란 등처럼 점점 커져버린 마음. 그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나 싶던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하리의 비밀 다이어리. 그 속엔 그녀가 자신을 정자 공여 후보로 평가한 기록이 남아있었죠. 내 다이어리 봤죠? 화를 내야 내가 사과를 하죠. 그렇다고 수단으로만 본 건 절대 아니고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제 한이상 씨 남자로만 보여요. 아이를 낳게 해줄 누군가가 아닌 남자로 보인다는 용기 있는 고백은 단단히 문을 걸어 잠궜던 이상의 마음마저 허물어버리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배란일에 맞춰서 아주 열심히 임신 시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진도를 이렇게 확 빼기엔 좀 정말. 하리는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데. 나는 지금도 늦어서 더 늦으면 임신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뻐야 할 순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 이유. 근데 나 아이 갖기 힘들어요. 아이를 낳기 힘든 몸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두 사람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10분만 봐도 세상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는 드라마. 결혼은 건너뛰고 아이만 갖고 싶은 솔직당당 그녀의 과속 필수 로맨스.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였습니다.